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수능 특집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수능의 순기능과 부정적인 면. 저는 사실 수능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의 교육 체계, 이 공부하는 방식이 저랑 너무나도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노예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뭘 봐요? 생기부를 보죠. 어떤 걸 봐요? 뭐 성적도 보지만 출석 일수를 보죠. 출석 일수.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에 다녔느냐. 아파도 학교에 나왔느냐. 이런 걸 보잖아. 왜? 그거는 장기적으로 연결 현상으로 아파도 회사에 출근할 거냐. 이걸 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에서 왜 성적을 볼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공부를 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무슨 프로젝트를 시켜도 이걸 밤새서까지 해낼 그런 애들이다.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다. 이게 증명이 된게 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뽑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등생을 좋아해요. 선생님한테 복종하는 애들,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기 의견,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아이들 좋아합니다. 회사에 뽑아서 내가 말하는데, 이 상사가 말하는데 토달면 어떡해. 그냥 대가리 받고 굴종하는 애들 원하지. 하인들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감만 입내 집이에요. 거기서 마당새들을 뽑는 거예요. 어떤 마당새들을 뽑고 싶겠어? 성실하고 체력되고 말잘 듣고 이런 애들 뽑고 싶겠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AI 시대입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객관식으로 막 찍고 달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도 몰라. 근데 요약집을 보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답을 그냥 정답을 기억했다가 그걸 그냥 푸는 거. 그런 로봇과 같은 기계와 같은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AI가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서를 많이 해야겠죠.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독서와 연결해서 융합해서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그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을 그렇게 쌓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AI에 이제 다 대체될 거예요. 웬만한 거. 그냥 달달달달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걸 정말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암기해서 내뱉는 사람들인데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이미 AI가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 융합하고 새로 창조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훈련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수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 학교 그 틀에 박힌 학교 공부로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수능을 본 학생들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10년이 지나서 이제 사회에 나올 사람들,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은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야. 집에서 엄마랑 빵도 만들어 먹고 요리도 같이 해보고 뭐 정원에 가가지고 꽃도 한번 심어보고 농사를 해. 그 농부 있는 데가 있어. 그럼 가가지고 농사도 한번 짓게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고 재미있는 그런 활동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그럼 그쪽으로 밀어줘야겠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제과제빵에 소질 있어. 너무 재밌대. 그럼 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돼? 막 고전 같은 거, 인문학 작품도 읽고, 수학 같은 것도 재밌게 배울 수가 있어요. 과학 같은 것도 실험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걸 융합시켜서 디저트, 자기의 새로운 디저트. 건축학과를 나와서 디저트에 관심 있어서 취미생활을 하다가 디저트를 건축 양식으로 만들게 된 거야. 이것도 하나의 창조죠. 이런 식으로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할 거고요. 앞으로는 모든 정보들, 그냥 문서적인, 형식적인 정보들은 전부 다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토샵? 이것도 필요가 없게 된것 같아요. 왜? 그림판이 AI랑 융합이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 이미지가 있어? 입력을 해. 나는 이런 분위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수능은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프랑스식으로 바칼로레알이라고 있어요. 논술하여라. 정해진 답이 없어. 자기 생각을, 주관을 뚜렷하게 밝히면서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나가는, 논술 형식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업 시간에 고전을 읽고 토론을 하죠. 그리고 그 고전을 가지고 연극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실제로 그 상황이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공인 한 명의 인물이 되어 보기도 하고, 다른 편의 인물이 되어서 그 주장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 한국에도 연극이 필요합니다. 연극이 기본 교과서로 들어와야 돼, 사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죠. AI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공교육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사립, 국제학교에는 이미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제주도 국제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미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미국으로 가. 그래서 저는 수능은 이번 세대까지만 그렇게 유용할 거라고 보고 수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는 걸로 보여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세대까지는 이게 아주 통용적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학벌도 중요하긴 해요. 안 그러면 뽑아주질 않는데 아직까지 그게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로 공부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만 대학에 갈 거고, 아닌 경우에는 직업 학교로 빠져서 바로바로 취업을 하게 될 거예요. 독일처럼 말이죠.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을 치르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대한 체험을 많이 하시고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이 AI에 대체 가능한 인력이 됩시다. 점점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수능 끝났죠? 쿠팡 그 상하차 알바도 한번 해보고 노가다 알바도 한번 해보세요. 왜? 그걸 해보면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다음날 알바 가서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겠지만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든 야, 내가 쿠팡 알바도 해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쉽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힘든 일은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용돈을 모아가지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1, 2년 늦는 건 괜찮아요. 인생 길어요. 긴 연도 중에서 1, 2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취직할 때 만약에 회사에서 왜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이러면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이력서에 한줄 써. 그리고 증거 자료 같은 걸다 만들어 놔. 자기가 어떤 데를 여행했고 어떤 데를 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거를 영상을 남기든 아니면 책으로 쓰든 보고서를 만들어 놔. 리포트를 만들어 놔. 그러면 그게 다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능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이제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보세요.